안녕하세요, 도련입니다. 요즘 컴퓨터 시장 정말 재밌습니다. 메모리는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10수년간 유지되었던 CPU의 판매량이 바뀌고 있으며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해가 지날수록 이전 세대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죠. 컴퓨터를 맞추시는 분들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핫한 아이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라이젠 5 5600, 그리고 또 하나는 지포스 RTX 307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3080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얘네는 뭘 팔아야 뭐 사던가 하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는 아이노비아 측으로부터 그래픽 카드만 제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 외 부품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한 컴퓨터입니다. 부품의 구성을 보면은 100% 완벽한 성능을 뽑을 수 있는 세팅이라기보다는 가성비를 생각했고요. 안정성과 직결되는 파워 서플라이에 투자가 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정도의 구성에서는 어떠한 성능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요. 이거는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파워 서플라이를 제외하고는 흔히 말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돌아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CPU부터 확인을 해보자면은 라이젠 5 5600X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말이 필요한가요? 게임용으로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CPU죠. 그리고 5600X는 레이저 프리즘 쿨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인터넷에 보면 약 15,000원쯤에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TDP가 105W고요. 플로드 시에는 소음이 약간 있는 편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건들 쿨러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데 뭐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카드는 이노3D의 RTX 3070 i7 엑스퍼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로터팬까지 있어서요. 발열을 제어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고요. 실제 AS 평가가 상당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다만 인지도는 메인 지도사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램과 저장 장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삼성 사용했습니다. 삼성 사용해야죠. 그리고 램은 레모버를 함께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B550 칩셋에서 최상위권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ASUS의 터프 B550M 플러스 와이파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파워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있는 파워는 타협 없이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NMX, 시소닉, 안텍 뭐 이렇게 흔히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750W 골드 등급이고요. 세미 모듈러 제품이라서 안정성, 선정리 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무상 AS가 7년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케이스도 6펜 가운데서 유명한 3개의 제품 중 하나죠. 바로 아이구주의 해치6인데요. 3만원대에 펜이 6개 달린 가성비 케이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성능을 살펴봐야겠죠. 우선 시네매치 릴레즈 20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레이스 프리즘을 터보 모드로 둔 후에 테스트를 해보면 멀티 스코어는 4593점, 싱글 스코어는 594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 4만원 정도의 공랭 쿨러를 달았을 때보다 정말 미세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 경우에는 베타 바이오스를 올렸는데요. 오히려 베타를 올려서 그런지 멀티 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3D 마크. 타임스파이가 12804점,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28158점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RTX 3070 i7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PU의 온도는 시데벤치를 테스트하면서는 74도, 3D마크 테스트 시에는 67도 정도를 보여줬으니까요. 테스트 결과와 온도를 놓고 비교해보면 번들 쿨러치고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한 쿨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얼추 살펴봤고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옵션의 설정은 와이드 QHD,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옵션,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게임을 진행해봤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상당히 고사양 게임 중 하나지만 DLSS를 켜두고 프레임을 측정하면 평균 122프레임이 측정이 됩니다. 풀옵션으로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성능이고요. 다음은 오버워치, 하위 1%는 184프레임, 평균 223프레임, 최대 286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오버워치는 프리패스예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하위 1%는 108프레임, 평균 169프레임, 최대 190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라면 와이드 QHD 그리고서 165Hz 모니터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배그 정말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배그하면서 온도 측정하면 그래픽카드 온도는 71도, CPU는 61도가 측정됩니다. 온도는 정말 착하죠.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 레식 시즈 역시 하위 1%는 238프레임, 평균 339프레임, 최대 420프레임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슬슬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게임들로 확인해보면 위쳐3는 하위 1% 115프레임, 평균 125프레임, 최대 133프레임이 측정이 됩니다. 물론 전투씬이나 특정 상황에선 프레임이 더 낮게 측정되지만 일단 이 정도의 성능이 측정이 된다면 QHD 환경에서 위쳐3를 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하위 1%는 75프레임, 평균 90프레임, 최대
112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프레임이 측정된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RTX 2080 Ti와 동급 성능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6종의 게임을 통해 어떤 성능인지 간접적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QHD 고주사율 모니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구매할 계획이라면 5600X와 RTX 3070의 조합은 거의 국룰이라고 해도 될 수준입니다. 그만큼 CPU와 그래픽카드의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팬솜은 어떤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케이스 앞쪽은 56dB, 뒤쪽은 49dB, 자리에 앉았을 때 귀 부근에서 측정을 하면 43dB 정도 측정이 됩니다.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면 조용한 케이스와 쿨러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은 말 그대로 가성비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만 더 쓴다고 하면요, 여기는 쿨러와 케이스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만족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더 낮춰도 괜찮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어떻게 견적을 짜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이노3D GeForce RTX 3070 출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11월 29일까지 아이노비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팔로우를 해주시고요, 게시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응모가 되는데요, 카드형 USB와 이노3D GeForce RTX 3070 i7 X4 그래픽카드가 이벤트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라이젠5 5600X와 GeForce RTX 3070을 조합해서 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야, 이거 불과 1년 만에 성능이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아닙니까?